그러면 제가 이제 에레고스를 만나러 여기 잊혀진 시간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원래 메이플 온라인에서는 잊혀진 시간의 길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선 시계탑이라고 불렸네요. 그리고 아 여기 하나 말해드릴거 제 발로 할킥이 공격하는데요 얘 뭐냐 인형 때리시면 안되고 아 동맞았네 이것도 말해드렸는데 얘가 할켜서 맞으면 독이 잠시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인형 때리시면 안되고요 인형 위에 있는 유령을 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소울테니는 그리고 얘네들이 전사 때 안 말해드려서 지금 말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라고. 이거 풍선 터치고 데스티니 죽이고 포탈. 아 저기 공간에 균열이 있네요. 공간에 자른 거 해치하고 이제 레고스가 잘랐죠? 비디오 다시 보여주네요. 에레고스가 공간 자르는 모습. 그래서 여기로 나왔나 봅니다 이제. 마스터 소울텐이네요. 얘도 유령 맞춰주세요. 얘는 마법 공격을 맞을 시에 그 스턴이 걸립니다.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플래시 점프 마스터 소울테니 주이고 다음에 플래시 점프 또 해주시고 여기서 점프하면 이제 포탈로 갈 수 있는데요 그냥 대시해주시면 밑에 저기 나와야 되는데 그 막 소울테니가 방해를 했네요. 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 솔직히. 다시 해볼게요. 대시하면 아 진짜 쟤 죽이고 가겠다. 빡치네. 죽이고 가겠어요. 안 되니까 죽어라. 이렇게 스턴 걸려요. 지금 다 제가 한 대 맞았죠. 레벨업 하고 아 진짜 됐다. 여기서 대시하면 보석 상자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칼 얻었죠. 이건 장비가 레벨 몇이지? 40인가? 40이네요. 이거 40 끼고 그 다음에 43 끼면 되겠네요. 커세요. 커세요 하니까 스타크래프트 생각나네. 뮤탈 죽이는 커세요. 스타 1에 나왔죠? 스타 2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시만 전사 때처럼 많은 보석을 얻어주시려면 저기 뭐냐 오른쪽 위에 가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선 한 대 맞았네. 아 또 있어. 아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쟤 내려오네. 쟤 죽이고 갈게요 그럼. 아 원해 얘는. 전화를 타고 플래시 점프. 아 여기로 가는 게 아니구나. 잘못했어요. 저 사다리 계속 탔어야 됐어요. 네모로 도네 이게. 아이고 뭐 잘됐네. 저 체력 오르는 거 보니. 그 다음에 안돼 아 진짜 역시 인내심이 최고인가봐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성급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시간이 잘 맞으면 이때다. 그리고 저것도 기다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죠. 사다리로 이때 사다리 타고 포탈. 아 한 대 맞았네. 풍선들 되게 많아 여기. 무슨 여기 포션들만 나와요. 아 떨어졌다. 네, 공간의 균열이 있고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구나. 파란 포션 엄청 나오네. 그때 엄청 샀었는데. 여기 타고 풍선. 여기 풍선 하나 제거해 주시고 미리. 잠시만 여기서 플래시 점프가 가능한가? 아 되네요. 됐어. 그리고 여기 밑에 또 하나 있고
거의 다 얻었네요. 포션은 파란 약 몇 개 빼고 파란 포션 몇 개 빼고 얘도 유령 때려주셔야 돼요. 곰돌이 인형 때리시지 마시고. 어 여기 커서 있다. 이거 해골 이어링 나오거든요. 방금 제가 해골 이어링 얻었는데 이게 해골 이어링이 그 럭하고 이제 공격력을 엄청 올려줘요. 224에서 324로 올랐죠. 근데 이게 그 반대로 이제 방어력은 엄청 낮아집니다. 마이너스까지 갔죠. 전 이거 안 깰 거고요. 하프 이어링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그 다음 여기 바이킹이 나와요. 그 메이플 온라인에서 엄청 죽이던 그 바이킹. 얘네들도 체력이 많아가지고 좀 쉽게는 안 죽어요. 어 이벤트 발생했네. 뒤에서 공간의 균열이 끌어들이네요. 아루루를. 뭐지? 머리가 멍한 느낌이야. 어? 저 왕인데? 아 왕하고 에레고스가 있네요. 샤렌 3세하고 에레고스 그 대사관 둘이 대화하고 있네요. 꿈인가? 아 그 샤렌 3세가 사라지네요. 다음에 에레고스 아저씨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이곳은 어떻게 들어왔지? 나도 잘 멍하다 보니까 이곳이더라고. 멍하게 다닌다라. 하 재밌는 친구로군. 난 에레고스라고 하네. 자네는? 아 내 이름은 알센도리 즉 아루루죠. 본명은 커닝시티의 메이플 조합을 대표하는 요원이지. 커닝시티? 처음 듣는군. 다른 섬에 있는 도시인가? 아무튼 자네 아 이때는 커닝시티가 없었어요. 3000년 전이니까 왕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군. 혹시 왕족인가? 하하 이 몸이 좀 귀하게 보이긴 해도 왕족은 아니야. 그보다 아저씨는 높은 사람인가 보네. 옷도 그렇고 높은 사람? 하하 글쎄 대신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긴 하지만 결국 국가와 폐하를 위해 충성하는 신관들 중 하나일 뿐이야. 높은 사람 맞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 나눈 사람 왕이지? 왕하고 많이 친해 보이던데. 나와 국왕 폐하는 어릴 적부터 친구야. 시리와 아가씨와 함께 셋이서 형제처럼 자랐거든. 왕은 신분이 낮은 나를 예전부터 친구로서 대해주시고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어.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군. 나보단 좀 부족하지만. 그런가? 고맙네. 그리고 한 번 더 대화하셔야 돼요. 여전히 멍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폐하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서 왕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레고스씨 아까 말도 했듯이 난 이곳이 처음이라니까. 그보다 아저씨 대신관이었지. 왕관은 친구 사이고 대단해. 나의 벗이자 주인이신 폐하와 소꿉친구 시리아 아가씨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야. 아 여기는 이제 뒷배경을 말해주네요. 그 시리아 왕비 샤렌 3세 왕 그리고 에레고스 대신관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릴 적에 다 친구였나 보네요. 세 명 다. 아 그리고 잠시만 지금 보니까 스킬 바꿔야 되는데 몇 개? 샤렌이안의 대신관 에레고스 대신관이죠. 아 오른쪽에 그 바이킹이 오네. 잠시만요 스킬 바꿀게요. 어벤져스 더 강한 걸로. 됐다. 어벤져 쓰고 어벤져도 온거 세요. 밑에 있네. 데미지 받는 거니까 좋았어. 이걸로 다 죽인다. 밑에도 파일렛 있구나. 잠시만요 제가 회복약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회복약 많이 사길 잘했지. 어? 카타니스? 카다니스 오더 넣었네요. 46짜리 어둠의 신 에레보스의 은신복 나중에 입어야겠습니다. 레벨 40되면 이제 무기 새로운 거 끼고 그것도 기억해둬야겠네요. 파일에 죽어라. 잠시만요 파일에 죽이면 바이킹인가?
정식 이름이 바이킹이죠? 아, 죽였어야겠다. 위험해. 얘네 죽이니까 3번은 주네요. 경험치. 어, 위험해. 만화 없어. 만화 채우고 파란 포션으로 레이저 사라진 다음에 사료 먹고 바이킹 죽이고. 잠시만요. 저 레이저 지나가면 들어가겠어요. 뭐 왼쪽 오른쪽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왼쪽으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아 쟤 체력 많은 앤데. 어, 진짜 한다라 얘는. 그리고 제가 그 저 몬스터가 땅에 쿵치고 그 공격을 하거든요. 그거 맞으면 스턴 걸리는 거 스턴 걸립니다. 어, 진짜 안 죽죠. 경치 많이 주겠지. 아 5퍼밖에 안 주네. 5퍼도 안 주네. 얘네 무시하고 그냥 내려와주세요 지금. 어.. 에레고스.. 아 뭐야 쟤도 있어? 쟤 이름을 까먹었네. 그래도 쟤보단 피는 없네요 얘는. 뒤에 때려야지 이럴 때. 아 그래 헤이스트 까먹었다.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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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먹어야 돼. 어, 안돼 몬스터 맞으면 제가 죽거든요. 헤이스트 공속 올려주는 스킬 쓰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오 깜짝이야. 퓨리붐. 아 맞다 이때 퓨리붐 쓰면 많이 달라. 얘네가 까먹었네. 잠 다시 생각나네요. 스킬 복전에 얘네 보통 공격 하시지 말고요 퓨리붐 쓰세요. 퓨리붐. 어 퓨리붐 사먹었다. 다행이네요. 더 강한 퓨리붐이 필요했었는데. 얘네 기억하세요. 보통 도적을 하시면 보통 공격 하시지 말고 퓨리봄 하세요. 퓨리봄. 퓨리봄 하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서 쉽게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차단이 내려와서 열로 내려가 주시고. 아 또 공간에 끌려 들어가네요. 곧 레벨 40대네. 경험치 84.5퍼. 다시 에레고. 이번엔 루비안이 있나봐. 아저씨 그건 뭐야? 어, 또 너구나. 이건 대단히 귀중한 보물이야. 루비안 하고 닮았네. 어? 아 에레고스 대신관님이 놀라네요. 루비안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맞아 이게 루비안이지. 지팡이 일부를 떼어내 만들어신 것이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조금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이지. 이걸로 백성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을 거야. 혹시 그게 포털인가? 또 놀라네. 대체 정체가 뭐야? 아루르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아무튼 그것도 맞아. 이걸 사용해서 나라 이곳저곳에 포털을 설치할 생각이라네. 이 마석은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거든. 원래 이 세계의 기준을 결정하신 여신님의 지팡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 세상에 바깥의 혼돈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이야. 혼돈? 그래, 질서가 정의되지 않은 악마들이 사는 세계.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또 대화해 주시고요, 두 번. 여기 그거 루비안이었지? 여신님이 맡기신. 그래, 이것으로 포털을 만들 생각이야. 백성의 생활이 아주 편리해질 거야. 잘못 사용하면 이 세상의 바깥쪽까지 연결되어 혼돈의 악마들이 날아들어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그건 위험하군. 놀라지 말게,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포탈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다시 들어오시면 균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계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계속 돌았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계속 가야겠죠? 배신간 에레고스 씨의 과거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이거 퓨리봄이 아닌데? 아니 얘네 퓨리봄 많이 안다니까. 어 빨리 피해. 어 안돼 안돼 잠시만요. 제가 아까 좀 패닉했어요. 퓨리봄 날리고 또 퓨리봄 날리고. 제 끝에 한 마리 맞았네. 밑에 떨어지면 안되겠네요. 잠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몬스터가 패닉을 했었는데 몬스터들. 아 또 떨어졌어. 타이밍 맞춰야겠다. 아 그냥 쟤 죽기 줘봐. 경험치 얻었는데 닌자 엠부시. 네, 좋았어.
몬스터 카드 있네요. 저거 먹어야겠다. 빨리 없어지기 전에.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그 뭐지, 산입 됐으니까 새로운 칼 끼고 빨리 또 갈게요. 이번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지. 저희가 잠시만요. 대시 점프를 해야겠다. 예. 제가 짜증나네. 성급함 때문에 그래요. 성급함 때문에. 됐다. 얼떨결에 됐네요. 저 사다리 탈라인데 원래 뭐야 얘네 파이렛 더 센 버전이잖아 얘네는. 뭐야? 근데 더 맞아라. 됐다. 뭐지? 기간틱 바이킹이네요 이름이. 아이템 그냥 포션 마시고 뭐 이 정도 포션 있으면 충분해요. 에레고스 나중에 에레고스 죽이려 해도. 그러고 보니 헤이스트 써야겠다. 기간틱 바이킹 쓰러뜨리고 밑에 또 있네. 좋았어. 헤이스트 뒤에서 빨리 때려야지. 아, 공간의 균열. 저 몬스터 또 많네 왼쪽에.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대화하네요. 샤렌 3세 왕과 레고스 대신관님이.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 빨리 샤렌 3세 왕이 밖으로 나갔고요. 이번에는 얼굴이 그사이 좋지 않는 표정이네요. 어디에서 왕궁으로 들어온 거지? 그것보다 아저씨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방금 페와 시리에님이 결혼을 축하드리고 왔어. 와, 친구들이 결혼하는 거네? 축하해, 축하해. 아직도 많이 기쁘겠군. 어째서 그녀는 내가 아닌 폐하를, 샤렌을 선택한 것일까? 마치 형제처럼 함께 자랐다고는 해도 결국 신분의 차이인 건가? 아저씨,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난 폐하의 결혼을 축복해줄 수가 없군. 오히려 두 사람이 믿고 원망스러워. 이런 마음조차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니 나는. 한 번 더 대화해 주세요. 페아 시리아님이 결혼하실 거야. 하지만 난 축복할 수가 없어. 왜? 그녀는 내가 아닌 페아를 샤렌을 선택한 것일까? 형제처럼 함께 자랐다고는 해도 결국 신분의 차이인 걸까? 아저씨,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둘이 너무 원망스러워. 이런 마음조차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네 나는. 그리고 돌아와 주세요. 이제 뒷배경의 이제 스토리가 점점 밝혀지네요. 도적의 스토리를 위해서. 이게 아무래도 에레고스가 시리아와 샤렌 왕이 결혼하는 게 질투가 나서 아무래도 그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루비안의 악한 쪽이 이제 발동되는 거죠. 에레고스는 해골로 변하고 해골 몬스터. 루비안의 힘에 못 미쳐서 악마가 돼버렸네요. 에레고스는 결국. 아, 좀 죽어. 닌자인 부시 써야겠다, 여기서. 3마리 죽었다. 3마리 죽고 다. 안 돼. 체력 없어. 잠시만요. 아니야, 체력을 채워야겠어요. 만화하고. 혹시 다음 맵에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간의 균열 또 있다. 이번엔 안 들어가지네. 아, 뭐야, 왜 맞아 이걸 진짜. 이게 마지막인가? 아, 그럼 마지막이네요. 따따따따따따따따. 기간틱 바이킹 진짜 세네. 근데 아 퓨리봄 써야 되는데 만화가 없다. 파란 포션 퓨리봄 따다다당 퓨리봄 쓰고. 안 죽었네.
진짜 데미지 안 들어가네 그냥 때리면. 잠시만요. 만화 회복 됐으니까. 자, 그리고 여긴 기간틱 바이킹 네 마리가 대기 타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주자 하는데 안 내려오네요 얘네가. 위에 있던 세 마리가 안 내려오니까 다행입니다. 퓨리봄. 와, 1700 떴어. 크리티컬이. 아, 저 보석 있네. 아, 나중에 먹어야지. 지금은 닌자인 부시 포션 먹어야 했다. 또 포션 많이 먹네요. 근데 은근 뭐 강화 몬스터들이니까. 됐다, 포션 나왔다. 바이킹 쓰러트리고. 아,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몬스터들. 역시 몬스터 많을 때는 그 닌자인 부시죠. 자, 레벨업 좋았어. 레벨 41이네요 어, 새로운 무기 낄 수 있으려나? 그 갑옷? 아, 46이구나 이번 레벨 50짜리 신발은 아직도 26이야 어, 무기 그 장비가 안 맞네요 레벨에. 그 다음에 퓨리봄. 저 뒤에 있는 뚱땡이 쓰러트려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는 죽이고요. 밑에 몬스터 엄청 많아요. 맞죠? 이럴 때는 뭐 이제 공격력이 높으면 이렇게 뭐냐 어벤져를 던져주셔서 애들 막 죽여도 되는데 지금 제가 피가 없어서 뭐냐 레벨이 낮고 만화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저장부터 해야지 일단. 그리고 지금 레벨이 제가 41인데 41로 깨볼게요. 도전. 포션도 많으니까 저장도 했고. 그럼 여기서 제가 에레고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전사 때처럼.